제 귀농이라는 또 변환점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운동도 하면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귀농에 대해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도 대구에서 경북 의성으로 귀농한 올해 53세 오창현입니다. 인근 대구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아버님 거를 선대에 사시던 거를 물려받아서 경영하기 위해서 2년 전에 고향인 의성으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러 작물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이쪽 옥산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사과 농업에 전념을 하고 계시고 지리적인 특성상 여건이 타 작물보다는 사과에 대한 수익성이나 경영 환경이 좋기 때문에 과수 농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기온 때문에 사과 농사 이제 경영하는데 봄철 저온 피해라든지 태풍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국지성 호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은 어떤 농업이든지 간에 처음에 초도 비용이 대체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귀농하기 전에 배드민턴이랑 운동을 접해서 또 요즘은 문화 공간이 확보되면서 저녁에는 시골의 선후배님들과 같이 배드민턴으로 여가 생활을 활용하고 있고 동네 형님분들이나 지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농사에 대한 도움도 받고 같이 이렇게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인관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귀농했지만 제가 올해 저희들 부락에 또 이장을 신임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이장을 맡아서 어르신들 모시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의성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계에 대해서 지나다니면서 면담을 통해서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귀농 첫 해에 신규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올해 멘토멘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부분을 개척해 가는 부분인데 농업 분야라고 해서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지가 있다면은 시골에 오셔서 기술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노력하신 만큼의 보람이나 보상이나 대가나 농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고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